자, 오늘 상장한 기업입니다. 마인즈랩이라는 기업인데요. AI 전문 기업입니다. 일단 이 공모 청약 때부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왔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실적 자체는 그리 좋지는 않은 기업입니다만은 기술 특례와 관련해서 좀 상장이 된 기업이고 이 공모가 최상단이 3만 원대에서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작에서 주가가 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3만 원대에서 개장이 됐습니다. 고가인 32,950원대까지 올랐다가 28,300원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 이상의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마인즈랩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AI 기업이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AI 기업이면 어떤 기업이지?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기업입니까? 네, 사실 제일 처음에는 2014년에 설립이 됐는데 빅데이터 수집하는 기업이었다고 해요. 이제 네. 스타트업이 응당 그렇듯 여기서 이제 사업성이 좀 약하니까 2017년에 피보팅을 한번 해서 AI 개발 사업으로 진출을 한 건데 어떤 기업이냐고 하면은 인공인간 요즘에 약간 네.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공인간을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지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인간 제작 플랫폼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마음 오케스트라라는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지금 삼성전자, 뭐 포스코, 뭐 신한은행 이쪽에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이제 보험회사 이제 콜센터 고객 상담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은행원, 뭐 그리고 뭐 여수 MBC에서는 이제 인공인간 아나운서를 공급을 해서 네. 이제 기상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고 이번에 이제 공모 자금으로 150억 원 정도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이런 인공인간을 더 고도화하는데 쓰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나운서 앞에서 인공 아나운서가 그러니까요.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좀 네. 당황하긴 했는데 네. 일단 계속해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그리는 좋지 못했거든요. 네네.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안 좋았던 게 아무래도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적자 기업이에요. 사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당연히 적자 기업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AI 기업인데 시장에서는 이 AI가 기술 특례를 상장받을 만한 회사가 맞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물질들을 이렇게 하니까 기술이 인정이 되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소스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AI인데 사실 그 AI 자체는 이제 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음감이 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AI 한다고 하면 좋아 보이는데 미래 먹거리는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 뭘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시장의 의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앞서 청약 경쟁률에도 반영이 되고 지금도 공모가 아래로 좀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 네. 일단 마인즈랩 오늘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시청자분들도 그렇겠고 뭐 시장 참여자분들도 그렇겠지만은 딱 뭐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되고 상장이 되면은 그날 인기는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네. 좀 주가가 크게 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호 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분위기가 안 좋아서 보호 예수 물량이 작나 싶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은 55.12%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유통 물량도 44% 정도인데 이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수준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인기가 없는 게 이제 사실 이런 신기술 이런 기업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인식을 하나 약간 이제 약간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체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 좀 NFT나 메타버스도 사실 엄청 오르다가 약간 이제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장에 관심 덜 받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 수급이 좋지 않아서 이제 회사 측에서도 이제 메타버스와 연계하겠다고 갑자기 부랴부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은 더 안 좋게 본 거 아닌가. 신뢰감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인간 사실 잘 되고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인정할 만한 기업이긴 한데 사실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아마 이제 수급이 움직이진 않았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상장한 마인즈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